것만 같아요. 어쩌면 그렇게 그냥. 아이고. 마음에 드세요? 아이고 마음에 드다마다. 자녀들은 연남매신데. 딸 셋 아들 하나요. 어. 아.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? 닭이요? 백수요? 네, 백수. 뭐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.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.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? 아버님이겠지. 제일 그래. 좋아하시는 거 같아. 싸워도 그래도 뭐. 슬그머니 웃으시는 거 보니까. 아내의 백숙에는 우슬이라는 사랑의 재료가 들어갑니다. 그것이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아내의 속 깊은 마음이라는 걸 당신은 들으셨나요? 난 들었니? 내가 널 좋아한다.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.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는 백수. 어째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? 잘 먹겠습니다.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는 닭 백숙. 보기만 해도 네,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덕분에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버님은 국물부터 드시네. 닭다리 하나 더 드릴까? 아니요. 여기서 하나 뜯어 보세요. 완전 맛이 나는데. 자, 평상시에 드시던 백숙하고 오늘 백숙하고 어떻게 맛이 다른가요? 전문가께서 한 말씀.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.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 먹던 백숙은 삶을수록 퍼석퍼석해. 퍽퍽하지. 토종 딱일수록 씹을수록 이게 좀 담백하고 쫄깃쫄깃하네요. 야, 이거 토종 딱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예요. 진짜 맛있어. 이거 우슬 있잖아요. 이거는 간절해 아주 최고래. 아~ 이거 닭에 넣어서 까 먹으면요. 예. 그리고 장례삼, 밤, 대추, 은행, 산대추, 추삼 다 몸에 좋은 거예요. 많이도 넣으셨다. 그러니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애끼질 않는 거야. 그런 거지. 어머님 그건 뭐 하시는 거예요? 그게 타잡수라고. 찹쌀, 밥. 아, 아까 그 밥 뱃속에다 안 넣은 거 그. 야, 찹쌀. 아, 이걸 떠서. 아. 이렇게. 그걸 이 국에다 넣어서 먹으면 죽이 되는 거네요, 진짜. 그럼요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, 국물이 끝내주네 아주.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백숙 먹어보네요. 쌀을 닭 백숙에다 안 넣으니까 국물이 진짜 깔끔하고 예, 담백해지지? 정말 담백한데요.